다음에 이제 4일차 조건 가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 천인문 할 때도 했었지? IVC 가정법. 그지? 그래가지고 뭐뭐라면 좋겠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suppose하고 얘 대생략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뒤에 과거형으로 써서 뭐뭐라고 해서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도 이제 assume이라는 단어가 가정하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뭐뭐라고 가정해보자. 이런 말이고. 네 번째 거 suppose가 추측한다라는 의미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그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은 그 부사로 presumably가 아마도 이런 뜻이야. 그치? presume이라는 단어도 가정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가정할 수 있게 이런 말이야. 아마도. 그 다음에 doubt는 의심이 가다지. 그럼 if가 뭐뭐 인지 아닌지라는 뜻이 있잖아. I doubt if하고 뭐뭐 인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in consideration of 뭐뭐를 고려하면. 물론 이제 간단하게 consider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 분사구문처럼 considering 하고 이렇게 하고 쉼표 찍어도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할것 같다. 요거 이제 providing도 if의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providing that 한 다음에 뒤에 거를 가정법으로 쓰고 앞에 would를 쓴 거야. 알았지? 우리가 가정법인 걸알수 있는 거는 조동사의 과거형 때문에 보통 가정법인 걸알 수가 있지. 여기도 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면 되고. 그다음에 9번은 뭐뭐라는 조건이면 뭐뭐 하겠다. 그래서 condition이라는 단어가 조건이라는 뜻이 있고 that을 동격으로. 동격으로 만들어가지고 that 이하의 조건에선 내가 뭐뭐 할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음 뭐뭐 했을 때한 가지 이점은 뭐뭐일 거다. 약간 역시 가정하는 표현이야. 그래서 would라고 쓴 거야. 그지? 따라서 이제 뒤에 거는 그냥 if절 그냥 썼고. 그래서 one advantage would be 아마 한 가지 이점은 뭐뭐일 거다. if 조 동사 이렇게. 그다음 11번 내가 어떤 기회를 받는다면, 그래서 가정법으로 썼어, 그냥. If I had, 이렇게 가정법 썼지. opportunity to 부정사. 이렇게 쓰고, I would want to 부정사. 나는 뭐뭐 하고 싶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다음. 요거는 표현 외워야지. If it were lawful. 만약 뭐뭐가 없다면.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 있어? without. 두 단어로는 뭐로 바꾸면 돼? but, for.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뒤에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 써주고. 요거 시제가 가정법 과거지. 우리가 이제 사실 문법을 배우긴 배우지만은 그 일상적인 어떤 문장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왜냐면 이거 에세이잖아. 자기 주장을 펼치는 에세이인데 보통.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경우까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야기책들이 아닌 이상은. 그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14번. 내가 보기에는 뭐뭐 할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I do not see any chance of 해서 chance가 가능성이지. 뒤에 of 썼지. 그지? 뭐뭐의 가능성을 나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뭐뭐 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표현을 나는 잘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됐죠? 그 다음에 그것이 만약 4개 달려있다면 너네 up라는 표현 알지? up to. 물론 이제 숫자 앞에 up to를 쓰면 뭐뭐까지라는 뜻인데 뭐뭐에 달려있는 이런 말. 그래서 if it were up to me. 그리고 가정법. 그 다음에 요거 ask가 부탁하다는 뜻이 있지. if I were asked. 그리고 to 부정사 쓰면 부탁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그렇지? 즉 나한테 뭐 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할때 요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죠? 그 다음에 it seems that 대신에 it seems as if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가정법처럼 불면증은 단어 외우고 insomnia 그렇죠? insomnia는 단어 외워주고요. 다음 16번은 가주어 진주어 쓴 구문이야. whether 이하가 doubtful 의심스럽다 이렇게. 알았지? it is doubtful 그리고 whether 이하 이렇게 쓴 거죠.
그다음에 10몇 번이냐? 19번, 10중 8, 9. 이거 likelihood가 혹시 가능성이란 뜻인 거 알아? 너네 likely란 단어 알지? 뭐뭐일 것 같은. 이 단어의 명사형이 likelihood야.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말로 10중 8, 9란 표현이 있지. 10중 8, 9를 말 그대로 붙이면은 in 9 cases야. 오브 이렇게 9 cases of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원래 말 뜻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주어 동사. 20번은 틀림없이 뭐뭐다. 물론 다른 표현도 가능하겠는데 that 이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알았지? that 이하에 대한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다음. 이제 doubt랑 that절을 이제 동격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너네 what if란 표현 알지?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뒤에 가정법을 써도 되는데 그냥 조건문 써도 돼. 그리고 once가 일단 뭐뭐 하면 이런 접속사로도 쓰이는 거 알아주면 좋겠고. 그죠? 그 다음에 in that case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의 결정은 뭐뭐일 것 같다. My decision would be. 상황을 가정을 해보고. 그리고 to 부정사가 when it comes to는 표현 외워주라. 뭐뭐에 관해 말하는 거. 이때 to가 전치사야. 전치사. 응?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나와야 돼. 명사나 동명사 나와야 돼. 알았지? 여기도 동명사 나왔지?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그 뒤에 데일리 체크업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나는 의문이다. 그다음 이거 아까 나는 의심이 간다 이거 아니야? I doubt 그러고 뭐인지 아닌지 if. 그다음에 아마도라는 단어가 probably도 있지만, 그지? probably도 있지만, 아까 배웠던 단어, presumably. 이 단어도 있죠. 다음. 일단, 뭐뭐 하면, 접속사. 좀 전에 봤던 거. once. 그리고 이제 여기 flexible hours 보이지? 자유, 우리가 flexible이 뜻이 뭐지? 유연한, 그지? Flexible hours가 자유시간 근무제. 다음. 그런 경우에는 in that case. 다음. 그렇지 않으면 otherwise. 다음. 뭐뭐라는 조건으로 할때 아까 on the condition 그 다음에 that 그럼 앞에 앞에 가정법 쓰면 되지 않아? 그지? I would 됐죠? 다음 네가 유학 가기로 결심하면 아 내가구나 내가 유학 가기로 결심한다면 이거 뒤에 거는 가정법 쓰면 되는데 이거 providing 한번 써보자네. providing 아까 배웠으니까 이건 대시 생략된 걸 하면 돼. providing 그리고 한 가지 이점은 뭐뭐일 것 같다. 아까 이 표현이 있었지? one advantage 그리고 가정 조동사 과거형 would be 됐죠? 다음 가정해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지. 뭐야? suppose. 오해라는 표현이 misinterpretation. 잘못 해석하는 거. 그죠? 다음. 9번부터 15번까지 여러분들이 해봐요. 생각 안 나면 앞에 거 보면 돼. 보고 하면 돼.
9번은 어떻게 하면 돼? In consideration. consideration of you.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거는 나는 뭐뭐 할 거다. 이 앞에 있지. I would 쓰면 되고. 뒤에는 providing that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if 써도 된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건 뭐뭐 일지 아닐지 의심스럽다. 그래서 가주어 it is doubtful 이렇게 쓰고, 응? it is doubtful 쓰고 그 다음에 whether 쓰면 되지? 그죠? 다음. 내 생각에 나는 추측한다. 아까 I suppose 라는 표현이 있었고. 13번 가정해보자. Let's assume. 다음. 내게 과거로 갈 기회가, 내가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If I had, the opportunity to 다음에 to까지 쓰면 되죠. 그리고 I would want to 그 다음에 나는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잖아. I do not see any chance of 그 표현 이용하면 되죠. 그치? 자, 다음. 자, 데일리 테스트. 또 1번. 가정해보라. 직원들이 일단 가정해봐라. 명령했으니까 suppose 이렇게 써보자. 그럼 대신 했냐? 그냥 뭐 쓰지 뭐. 생략해도 되고. 주어는 직원들이 이익을 얻다잖아? 근데 밑에 이 표현을 이용하래. benefit from. 그러면 employees. 그 다음에 benefit from. 이렇게 써주고. 그지? 가정이니까 참. 동사를 과거형으로. benefited from. 이렇게. 그 다음에 일주일에 4일이라는 거니까 working for for 4 days a week 이번엔 뭐 아까 뭐뭐가 없다면 표현 외웠었잖아. If it were not for 그 다음에 games 쉼표 찍고 그 다음에 many children 이렇게 쓰고 자 가정법이니까 would 그지? would 그 다음에 여기 요 표현을 이용하래 have trouble 그러니까 would have trouble 그 다음 개발하다라는 표현 developing 쓰면 되지 뭐 응? developing 자 그들의 사교 기술을 이렇게 써도 되고 Their social skills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음 이것도 표현 외우라 그랬지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잘 쓰는 표현인가요? When it comes to 여러분 독해 지문에도 굉장히 잘 나와 When it comes to 다음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이렇게 하면 되지 물론 뭐 단수로 another culture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표현 직접 경험 직접적 경험 이렇게 쓰라고 했지 그러면 firsthand experience 쓰고 그 다음에 is the 최고의 방법이니까 best method best way 해도 되는데 여기 method 쓰라니까 그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점은 편리함일 것이다. 그러면 one advantage. 그 다음에 would be 편리함. 우리 편의점 알지? convenience. 그 다음에 쇼핑센터가 건설된다면 이거를 이제 if로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if a shopping center. 그 다음에 건설하다 요거를 쓰래. 건설하다. 그럼 수동태를 써야 되겠지. were. were 써야 돼. 가정법이니까. constructed.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이웃이니까 in my neighborhood. 이렇게 쓰면 되지. 다음. 그것이 내게 달려있다면, If we saw. 자, if it were, 그 다음에 up to me. 나는 축소할 것이다. I would, 여기 축소하다 decrease래. decrease. 그 다음에 자금을 축소하는 거지. 그러면 funding. funding for, 이거 쓰면 되지. Outer Space Exploration 쓰면 되지. 6번. 만약 뭐뭐라면 어떨까? What if 쓰면 되지. 자, What if? 그 다음에 The Government. 자, 만약 정부가, 그다음 과거형으로 쓸까? 동사? Spent. 그 다음에 더 많은 돈이니까 more money. spend 하고 뒤에 on 써본. 뭐뭐에 돈 쓰다 할때 on 써본. 네? 근데 잠깐만 여기서 on 써도 되고 in 써도 되고 네? in 여기 개선하는 거네. improving. 그죠? on 써도 된다. 네? 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저기 적혀 있는 거 쓰려 하잖아. public Transportation. 그럼 비교해야지. Then. 고속도로, Highway. 다음. 만일 나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 If I were asked, choose지. 그 다음 뭘 선택하냐면 나의 나라를 대표하는 품목. 그래서 an item. 그죠? 그 다음 관계대명사 써볼까? that 나타냈다 유단으로서 represent my country. 쉼표 찍고 그리고 가정법 쓰면 되지. I would choose 김치잖아. 김치. 음식 이름은 웬만하면 다 고유명사지. 그치? 불고기는 영어로? 불고기. 떡볶이는? 떡볶이. 자, 다음. 나의 결정은 뭐뭐일 것이다. My decision. 그 다음에 would be 아, 뭐, 이지 해도 돼. 이게 한글에서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지 하는 게 맞지, 원래. 네? 가정법이었으니까, 네? would be. 그 다음에 홈스쿨이 동사로 쓰인 거야. to homeschool. 홈스쿨 시키는 거야. my children. 그 다음에 until they, 가정법이니까, went to university. 됐죠? 자, 다음 9번부터 또 15번까지 여러분 해보자. 앞에 거좀 봐도 돼.
네. 자, 9번부터 한번 볼까? 틀림없이 뭐뭐다. 이걸 이제 우리 배운 표현 중에 There is no doubt 이 표현을 이용했었지? There is no doubt 이렇게 쓰고 그리고 that자를 쓰면 되지.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디지털 도서관은 제공한다잖아. 그지? 그러면 디지털 라이브러리. 물론 이제 복수형으로 해도 돼. 디지털 라이브러리 복수형으로 만들어도 되고 단축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provides 한번 써보자. provides 그지? 그 다음에 풍부한 정보를 먼저 써볼까? a wealth of information. 자, 요거를 먼저 쓰게 되면은 전치사가 바뀌어야지 for로. provide 같은 경우에 그 문장 구조가 A한테 B를 제공하다 할때 provide A with B 이렇게 쓰지. 근데 만약에 B를 먼저 쓰게 되면 전치사가 바뀌어. For A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니까 주의해줘야지.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for 한 다음에 조사하는 사람, for 그냥 researchers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고. 뭐 길게 쓰면 복잡하게 쓸수 있지 뭐. 길게 써서 뭐 for people doing research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researchers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다음 십중팔구라는 표현 아까 뭐 이용했지? in or likelihood 그지? 이 표현 이용했지.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어지 많이 하는 애들. 어쨌든 children 먼저 쓰고 그 다음에 who play 그 다음에 video games a lot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비디오 게임을 많이 하나 이런 그죠? 낮은 독해력을 지닐 것이다. 우드 그지? 또는 윌 이런 거 쓰면 될 거 아니야. 우드 해브 그치? 로월 리딩 어빌리티스 이런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거 뭐뭐라는 조건으로 아까 기억나지? 온더 컨디션 돼. 그래가지고 나는 어쨌든 간다 그랬으니까 I would go 쓰고 그 다음에 온더 컨디션 그 다음에 주어가 여행 경비야. 그지? 그럼 my travel expense, 요거 쓰라지 그랬지. my travel expenses.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뭐, were. 응? 써도 되고, are 써도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paid 써도 되고, 뭐, covered. paid for, 이런 거 써도 되지. 이렇게 써도 되고, by the company, 이렇게 쓰면 되겠지. 회사에 의해 이게 지불된다는 조건. 됐죠? 다음. 아까, 뭐뭐를 고려하면, in consideration of. 기억나지? 그 다음에, 최근의 등록금 인상이야. recent. tuition 인상 뭐 increase 하면 되지 increase 이렇게 심표 찍고 됐죠? 그 다음에 더 많은 학생들이 more students 하면 되지 more students 그 다음에 would will 써도 되고 would 써도 되고 해야 할 거다니까 have to 그 다음에 신청하다가 apply 전치사 뭐 써? for apply to는 적용되다 할 때 쓰는 표현이고 apply for 쓰면 되죠 그 다음에 financial aid 이렇게 쓰면 되지 됐어 여기까지? 다음 광고가 하여튼 의심스럽다니까 가져오 진조 쓰자 it is doubtful 이 단어 쓰자 this doubtful. 그죠? 그 다음에, 뭐뭐 인지하는지, whether. 그 다음에, 광고, advertisement. 그 다음에, tells. 이야기하더라고. 많은 것, a lot, about, a country. 됐죠? 다음. 아마도라는 표현? presumably. 우리 배웠던 거. 뭐, perhaps 써도 돼. 그 다음에, 자유무역은 요거 쓰라 그랬지? 그 다음, free trade. 그 다음에, 이익을 갖춘다. 그냥 gives. 이렇게 써볼까? 그 다음에, 아까 이익이라는 단어가 뭐야? benefits. 그 다음에 to economy 경제의 이익을 준다 이렇게 써보자 그 다음에 뭐뭐 함으로써라는 표현 by 이번에는 providing 써볼까? providing 그 다음에 더 싼 상품이니까 cheaper 응? 상품 commodities 그치? and 뭐 goods 이런 거? 되지? 다수의 일자리는 뭐 쓰래? 이 단어 쓰래? numerous numerous 일자리 그냥 jobs 이렇게 쓰면 되죠 됐어? 다음 모든 학생들에게 이거 그냥 뭐뭐라면 좋겠다니까 I wish 쓰면 되는 거 아니야? I wish 대생냈다 치고 그 다음에 I wish a college education.
물론 여러분들 이 표현 알아? 고등교육이라는 표현? Higher education. 이런 거 써도 돼.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이라는 형용사에 나와 있지. 그래서 were available 누구누구에게니까 to. 그지? 그 다음에 모든 학생 all students 몸에 상관없이는 적혀 있지. regard so. this of 그 다음에 their weal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지? 또는 뭐 finance라는 단어 알지? finances 이런 거 써도 되고 어떤 거 써도 상관없어요. 자, 오케이. 그러고 뒤에 이제 문법. 이번에는 시제인데 시제 틀린 거 한번 잡아내기 연습해 보는 건데 일단은 봐봐. 현재 시제랑 진행 시제에서 주의할 건 진행 시제는 언제 쓰냐면 진행 중인 거. 잘 봐. 진행 중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야. 첫 번째 말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순간의 동작을 의미하거나 두 번째는 시작은 했는데 완료가 안 됐을 경우에도 진행시제를 써.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이런 말. 알았지? 이두 가지가 진행시제를 쓰는 거고, 현재 시제는 항상, 현재 시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거야. 지속적인 거. 이건 지속성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현재 시제를 쓰는 거야. 학교 어디 다녀? 이런 거. 이게 현재 시제야. 이해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두 가지, 요렇게 구별하는 거. 두 번째는 완료 시제랑 과거 시제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우리말에는 없는 시제가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현재 완료는 뭐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틀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가지고, 완료했냐? 경험해봤냐? 응? 지금 이런 상태다. 결과. 계속. 이런 거 의미하는 거고. 과거 시제는 꼭 과거 시제만 써야 될 때가 있어. 어떤 게 나왔을 때? 이런 단어들, 이런 거. 명백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 부사나 부사구 나오면. 그죠? 그리고 역사적 사실은 과거 시제 쓰는 건 그거 뭐 알고, 그지? 응, 그런 거. 자, 숙제했니? 영어로. 시제. 갑자기. 숙제했니가 영어로 시제가 뭐야? Have you done?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숙제가 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지. 이거 언제 했는지는 중요한 거 아니잖아. 이해가요? 아, 물론, Did you do your homework?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Have you done? 또는 Are you done? 이렇게. 현재 시제나 현재 완료를 많이 물어보는 거야. 지금 돼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오케이? 자, 특히 이게 그 문제로 나오는 거는 거의 since가 제일 잘 나와요. 현재 완료. since 쓰면 현재 완료 쓴다는 거 주의하고. since가 왜 뭐뭐 때문이라는 뜻도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랑 헷갈리지 말도록 하고. 자, 그래가지고 문제는 문장을 딱 보면 남이 쓴 문장 잘못된 거 고르기는 참 쉬워요. 근데 자기가 쓰다 보면 틀린다. 어이없이 틀리는 거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써보면 알아. 어쨌든 남이 쓴 거부터 먼저 보는 거야. 1번. since 다음에 틀렸지. What? since 다음에는 시제를 과거로 써야지. 뭐지? 그죠? 2번은 every morning이야. 반복되는 거 아니야? am going이 아니라 go. 다음, 3번은 yesterday 나왔지? 그러면 I have seen이 아니라 I saw. 4번은? 자, 그는 커피에다가 설탕을 안 넣네. 이거 습관 아니야? 그러면 he never takes. 다음, 5번. since 다음에는 시제 뭐 써야 돼? 과거. so. 됐죠? 다음, 6번. 물이 100도에서 끓는 건 항상 그렇지, 항상. 오일로. 응? 진리지? 따라서? 오일. 현재 시제로. boils. 다음, 7번. 나는 그에게서 소식을 못 들었네. since 다음에 시제 뭐 쓰라고? 과거. 여기? went. 그 다음, 8번. 해지 않 last night가 있기 때문에 has 빼야지. 그 다음에 9번은? 뭐지? 어제 빠진 거 아니야. 그지? 뭐지? wasn't.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밴쿠버 사네? 그럼 거기 산 지가 1985년부터 살았네? has lived. 이렇게 쓰면 되죠. 됐지? 네. 여기까지.